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의정 문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의로... 그 상황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오늘 의료계하고 정치의 갈등 격하, 서울의대 교수 휴진 참여율이 강건, 뭐이게 휴진을 하든 말든 간에 국가가 워낙 여러분들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하겠다고 하고, 서울대 총장은 이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은 정부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진로 명령권을 갖고 있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방위 압박. 에다 그렇게 진로 명령을 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해라. 그리고 정부의 진로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은 국민을 지키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고 그리고 18일에도 진로를 하라. 부득이한 경우에 진로를 할수 없음 사전에 신고하라. 그러나 의사 총결기대 참석이나 휴진 동참 같은 사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부 방침을 어기게 되면 1년 이내에 매너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의사들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복지부는 18일 전국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이면은 곧바로 업무 개시 복귀 명령도 추가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검증인 담합을 강요한 여부를 살펴보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혼자 살펴보니까 의료계고의 대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진로 명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진 신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 등을 통해서 정부는 의정 대결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그냥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예집단들도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딱 정리 정도는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제가 판단에는 이번 조치가 이제 이번 제이 사태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 전공의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해외 이주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을 보니까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매너를 따놔야지 전공이 10명 가운데 4명이 생각이 있다는데, 그러나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런들 그런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느 장벽들이 있고,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도 있네요. 서울 빅파이브 병원 가운데 한 곳에서 임은 입원, 입원을 전담하는 의사로 일하던, 전담위로 일하는 전공이겠죠.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미국의 텍사스주 대학병원의 펠로로 일하고 있는데, A 씨는 10일날 미국 병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주저없이 선택했다. 전공이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다시 원상태 복귀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의세로 조롱받는 현실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 뒤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을 겁니다. 댓글이란 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원을 떠나 전공의들 중에는 병원으로 돌아온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이 보니까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41.3% 정도 나왔네요 의대생 단체인 투비 닥대 뭐이 양반들은 지금 젊으니까 뭐 나이가 이제 50대나 60대가 되게 되면 뭐 선택권이 없겠지만 젊으니까 이제 본인 장래를 고민하거나 생각할 수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볼때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 아니, 본인이 뭐 그냥 해외에서 그냥 삶을 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국을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번에 의료 분쟁을 겪으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제약에 떠오르는 것은... 개인의 발견이란 부분이 참 척박한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문제가 됐을 때 군에 근무했던 그런 두째 딸, 두째 딸이 이제 중국계 미국인하고 약혼을 해서 이제 이번에 결혼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아가씨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하기 결정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이야기를 안할것 같은데, 그거를 또 계속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을 제가 무슨 뭐 폄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한국을 떠나라. 꼴로 보기 싫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의 배우자도 선택할 수가 있고, 개인이 여러분들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름들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예. 여기 이제 제이님이 의사라면서 주 80시간 일하는 불쌍한 전공이들을 그렇게 악마에 놓고 이제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냐? 당신들은 좋은 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중국 의사들을 많이 수입해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후반부는 조금 이렇게. 강한 표현입니다만은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 언젠가 몇해 됐죠. 이? 한국에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한 분이 이제 부인이 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걸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 가지니까그 부인을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그때 정말 이건 아닌데 그 남편분의 말하고 부인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젊은 의사가 전공의를 하다가 본인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가 장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도 의사 부족 문제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4만 명 정도 이런 의사를 받아들일 계획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선택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 수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2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냥 이번에 윤정부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들은 바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이번에 면허 여러분들 처분도 다 취소를 하고, 해가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도 처 벌을 주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고, 애시당도 잘못된 정책을 윤정부가 추진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죠. 그걸 처벌할, 처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게 철학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의 차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논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